이 할머니가 2년 전에 강도 4명한테 납치를 당했대요. 강도 4명한테 납치를 당했는데 처음에 자기를 딱 붙잡고 딱 묶고 난 다음에 가방에다가 여행 가방에다 딱 넣더래요. 그리고 이 할머니 굉장히 부자인데 트렁크, 차 트렁크에 딱 넣더래요, 할머니를. 그리고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카드를 뺏어서 은행마다 이제 돈을 이렇게 빼는 거죠, 계속. 은행마다 돈을 빼는데 이틀을 트렁크에 있었대, 이틀. 여러분, 이틀을 트렁크에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죽는구나. 묶여서, 완전히 묶여서 이틀을 트렁크에 했는데, 강도 4명이 이틀을 끌고 다니니까, 얘네들이 할머니 차로 이제 끌고 다닌 거죠. 할머니 차로 끌고 다녔는데, 심심했겠죠. 뭐 자기네들끼리 이틀 동안 차 안에서 있으면서, 그런데 이 차에 할머니 차인데 AM도 고장나고 FM도 고장났대요. AM도 고장나고 FM도 고장났는데 CD, DVD 플레이어만 고장이 안 났대요. 그 CD 플레이어 안에 내강이 화가 나십니까가 들어있었대요. 내강이 화가 나십니까가 들어있는데 이제 강도들이 심심하니까 그 화가 나십니까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듣는데 또 내강이가 또 웃기잖아요. 한번 들으면은 이게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트렁크에서 듣는데 이틀 동안을 그걸 계속 반복해서 듣더래요. CD를. 그러더니 이틀 만에 할머니를 풀어주면서 할머니, 사람이 아무리 독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웃으면은요 독한 마음이 없어져요. 웃음을. 그러니까 이 두목으로 보이는 친구가 밧줄을 보여주면서 할머니 사실은 할머니를 수장시키려고 했다. 그러니까 좀 돌에 이제 달아갖고 그런데 이 CD를 들어보니까 죽일 마음이 없어졌다. 그리고 나도 어렸을 때 할머니 손잡고 성당 같은 기억도 난다. 그러니까 살려줄 테니까 신고만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살아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살아 돌아온 온전한 이유는 내 CD 때문에 살아 돌아온 내 강의 때문에 할머니가 내가 만약에 죽었다면 그 많은 재산이 어떻게 쓰여졌을까 생각을 하니까 너무 허망하더래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 내 강의를 몰래 몇 번 들으러 온 거야. 그 살아나고 난 다음에 강의를 몰래 몇 번 듣다가 제가 아프리카 얘기를 요즘 자주 하잖아요. 잠비아에 내가 농업대학을 세우고 싶다. 근데 할머니가 생각을 해보죠. 아 그래, 내가 신부님 농업대학 세우는데 내가 기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100억을 갖고 온 거예요. 100억을.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 하면 100억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 강도들이 그 CD를 듣지 않고 할머니를 죽였다면 4명의 살인자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을 막은 거잖아요. 살인. 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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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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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나나 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